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진행하면서 제일 기다렸던 그렇습니다. 제품입니다. 형의 애인이죠, 애인. 이상하다, 야, 애인은. 게임 체인저 오디오의 플라즈마 코일을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네. 플라즈마 코일은 서드맨 레코즈와 게임 체인저의 합작으로 제작된 새로워진 플라즈마 페달입니다. 이 기존 플라즈마 페달의 혁신적인 사운드 위에 새로 추가된 다양한 옥타브 스타일의 회로, 토글 또는 홀딩, 원하는 방식으로 사운드 전환이 가능한 풋스위치를 더해 당신의 연주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블렌딩 노브를 제외하면 제논 튜브가 주는 특별한 느낌을 100% 경험할 수 있도록 리디자인 되었다 라고 하네요. 이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제가 구입했던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제논이 실제로 앨범 녹음에도 참여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제논 특유의 얘가 이제 시그널이 없으면 다른 디스토션처럼 이렇게 피드백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스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기거든요. 근데 정말 절묘하게 저희 앨범 두 번째 곡에 싱글의 두 번째 곡에 그 부분이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 그렇습니다. 이 외관도 그렇고 그 연주를 할 때 이 어두운 데서 막 이렇게 전기가 막 튀거든요. 멋있어요. 맞아요. 멋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치고 싶은 디자인인데 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집니다. 플라즈마 코일은 잭 화이트의 레콘터스의 최신 앨범 헬퍼스 스트레인저의 녹음, 투어 및 향후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예정? 하네요. 네. 아직은 안 들어갔네요.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발표되고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녹음을 이미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 이 실제로 이 잭 화이트가 이제 이 레콘터스도 그렇고 뭐 데드웨더도 그렇고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에서도 그렇고 이 뭔가 퍼즈긴 퍼즈인데 퍼즈에 약간 뭐랄까 이 좀 더 도라이 사운드를 같이 섞어서 주로 연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퍼즈 특유의 그 끊기는 소리를 굉장히 앨범에 잘 녹여내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 잭 화이트랑 지미 페이지랑 유투의 엣지 네, 세 명이서 인바이트 겟 라우드라고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었는데 약간 지미 페이지는 이제 전통적인 기타리스트로 나오고 이 엣지는 이펙터로 승부를 보는 근데 잭 화이트는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면 이제 기타는 장난감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 소들 울고 있는데 나무댁에다가 이제 쇠못 박고 철사 연결해가지고 코일 박아가지고 그걸 막 기타 연주를 해요. 제가 콜라병 가지고 이렇게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이래도 기타 살래? 딱 물어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영어가 In My Get Loud 한번 꼭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코일은 디스토션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LED 서킷, 트랜지스터 진동 튜브 등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제논이 채워진 튜브 속에 고전압 예, 순간적 전기 방전을 통해 극도로 헤비한 아날로그 디스토션으로 변한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유니크하고 개성 넘치는 사운드로 생명을 얻는 페달입니다. 플라즈마 코일은 신호를 매우 빠른 속도로 방전시키고 이를 통해 많은 양의 비선형 주파수의 포화 상태를 초래하여 매우 풍부하고 공격적이며 날카로운 하모닉스 사운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따 사운드 들어보면 아 이런 애구나 그렇습니다. 느껴지실 거예요. 플라즈마 코일은 전자드럼이나 씬스, 샘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악기를 아우르는 최고의 디스토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볼테지 노브를 끝까지 올리는 순간 만족스러운 소음이 당신의 귀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6가지 다이얼 모드 체인으로 보다 다양하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고요. 이펙트 모드 온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온오프로 변경이 되거나 누르고 있을 때만 온이 되도록 모멘터리 버전도 스위치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멘터리와 레치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운데 이펙터 스위치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볼테지
볼테이지 노브를 돌릴수록 거친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인 드라이브 페달에서 개인 노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로우 프리퀀시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가운데가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인데요. 다이얼 모드 체인입니다. 6가지 다이얼 모드 체인으로 볼테이지 부스터 2가지 서브 하모닉 모드, 어퍼 하모닉 모드, 2가지 믹스드 하모닉 모드의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네요. 하이 프리퀀시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터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모멘터리 레칭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펙터 상단 스위치를 사용해서 누를 때마다 온오프로 변경을 하거나 누르고 있을 때만 온이 되도록 변경을 한다.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6개 모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모닉 모드를 쓰고 싶다. 뭔가 이제 그냥 나가는 사운드가 아니라 여기가 뭘 얹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 플라즈마의 사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플라즈마 사운드를 주다가 얘를 모멘터리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누를 때만 하모닉이 애드되는 거죠. 더해지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양한 되게 사운드. 음악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쵸.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볼륨 좀 올려볼까요? 네. 볼륨만. 지금 가능하시면 볼륨을 그냥 높여 보시겠어요? 네. 이런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모드들을 한번 불러내서 사용을 해볼 텐데 일단은 제가 레칭 모드, 그러니까 온오프 스위치를 로 이제 모드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불이 또 들어옵니다. 네. 보이시죠? 예, 이 상태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다음 모드. 잭 화이트가 왜 겁나 멋있네요. 게임 체인저 오디오랑 같이 이 제품을 개발을 했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다음은
어퍼 하모닉 모드를 한번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믹스드 하모닉 모드, 두 가지 믹스드 하모닉 모드가 있는데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얘를 모멘터리 스위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위에 이펙트 스위치를 전환을 하면서 모멘터리 스위치로 전환을 시켰는데, 솔로를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눌러서 사운드가 이제 바뀌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괜찮네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 팔고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앨범 싱글을 녹음을 하면서 이 플라즈마에다가 옥타브 이펙터를 추가로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얘가 있네요. 그냥 다 되네요. 하는 거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잭 화이트라는 뮤지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이펙터임은 분명해요. 시그네처 모델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느낌의 이 퍼즈와 디스토션 중간쯤 있는 느낌의 이 강력한 그리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위시했던 연주자라면 한번 좀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씨 먼저 플라즈마 코일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세인트 아이올리스의 라이트닝 플라즈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세인트 세야에 보면은 네. 골드 세인트가 있어요. 사자 궁을 네. 지키고 있는 아이올리스라는 그 레오 아이올리스라는 그 골드 세인트가 있는데 그분의 필살기가 라이트닝 플라즈마 이러면서 이제 일본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라이트닝 플라즈마죠. 네. 그게 엄청납니다, 막. 막 번개가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는 이펙터 라이트닝 플라즈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도라이를 뛰어넘는 상도라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랄까 이런 페달이 나오면 연주자들 아니면 시청자분들께서 뭐야 이상한 페달 아니야? 근데 의외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쓸모가 많은 맞아요.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은 강하게 듭니다.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예전에 저희가 이제 비트로닉스의 제품들을 다뤄봤을 때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 게임 체인저 오디오에서 나오는 이펙터들은 지금까지 정말 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의 페달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전에 봤던 서스틴 페달이라든지 이번에 심지어 남쇼에서 빅스비랑 콜라보를 맞아요. 해가지고 보였어요? 빅스비 페달을 발로 밟는 거를 또 이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 암을 그죠. 그래서 이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가지 않으려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도라 위에 상도라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단은 그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입문하셨거나 좀 이제 연주를 했을 때 필요한 이제 우리가 정석적으로 쓰는 뭐 오버드라이브 이런 쪽으로 뭐 딜레이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뭐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음악을 하시고 만드시고 혹은 뭐 이게 뭐 제작자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든 뭘 하시는 분들 이런 특이한 사운드가 필요하신 네. 분들한테는 그 건반 주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건반에 연결해서 같이 썼을 때 나올 효과라든가 뭐 베이시스트도 마찬가지고 기타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DJ 하시는 분들도 모든 분들이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정말 창의적이고 맞습니다.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주는 페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아, 제가 이거는 너무 10점을 좋아요. 주고 싶었는데요. 네. 좀 자제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0점을 줘버리면 약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탑기어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올라운드적으로 가버리는 건데, 그러기엔 좀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말 좋은 페달입니다. 어쨌든 이 항상 저희에게 새로운 그리고 신선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게임 체인지 오디오의 신작 플라즈마 코일 오늘 만나봤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고 오늘 한번 잘 고민을 해서 저도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한번 참아볼지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샀는지 안 샀는지 또 설명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너무 멋있는 페달인 이게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페달을 갖고 찾아뵐 자신은 없지만 네. 그래도 재밌는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